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들 함께 오늘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먼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4월 개인소비 지출 PCE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은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1% 조금 넘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7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뭐 오늘은 2700 위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인하한다면 언제 몇 번 하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PCE 가격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펼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4월 지표가 양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뉴욕 증시는 다시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PCE가 금요일 밤에 발표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 증시가 끝나고 금요일 밤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PCE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주중에도 각종 소비 지표도 나오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MC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에 PC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지표는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인 월요일부터 함께 좀 중요한 일정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것들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가장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휴장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경제 일정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4월 공업 기업 이익이 발표됐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관심이 모아지는 지표였고요. 요즘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제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5%, 이게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데 여기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향 관련 기업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기업의 실적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화요일에는 월요일 일단 뉴욕 증시 휴장이니 화요일 이슈가 조금 더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요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도 많고요.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가 발표하는 3월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집값과 임대료 등 주거비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2월 수치는 전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20개 대도시 집값은 이보다 높은 7.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됩니다. 이건 소비 지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4월에는 예상치를 밑돈 97로 떨어지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흐름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 주목되는 건 다음 주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네. FOMC가 6월 11일에 열리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연준 관계자들이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준 관계자들의 일정은 수시로 바뀌는데요.
어디 가서 어떤 발언을 하기로 했다가 또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그런 일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 공식 일정에 나와 있는 건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한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론회 주제가 인공지능과 경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공식 일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로레타 메스터는 원래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을 바꿔서 세 차례의 인하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도 해야 한다. 이런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또 미셸 보우먼도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없으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둘 다 매파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매파적인 인물이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다 주지 않을까는 기대감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좀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 일단 화요일에 먼저 하면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이 또 제조업 지수를 내놨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총 12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곳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거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떤 모습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이지북도 수요일에 발표가 되죠.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12곳의 경제 상황을 종합한 그런 그 보고서입니다. 보통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11일부터 12일에 FOMC가 열리거든요. 네.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죠.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와 주요 발언들을 잘 체크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주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약에 좀 강력한 발언이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1분기 성장률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1.6%로 나온 바 있습니다. 예상치가 2.5%였는데 훨씬 낮게 나온 거죠.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성장률이랑 같이 발표된 1분기 근원 PCE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7% 상승한 걸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에 나오는 수정치가 앞서 나온 예비치 수치 그대로 유지됐을지 아니면 얼마나 수정될지 이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나오는 고용지표도 예정이 돼 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는데요. 그만큼 실업자가 줄었고 고용시장이 계속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주 나오는 지표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목요일에 발언을 합니다. 존 윌리엄스는 최근에 CPI가 둔화된 걸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직은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맥락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신중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었죠. 로리 로건 역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GDP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bad is good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에서도 그렇죠.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GDP 지표를 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금요일에는 4월 PCE가 발표됩니다. 앞서 목요일에 나오는 근원 PCE는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를 합친 통계에 대한 그 수정치거든요. 네. 당연히 금요일에 나오는 4월 숫자가 훨씬 시장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 주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4월 근원 PCE 가격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보다 0.2%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수치인 0.3% 상승에 비해서 상승률이 둔화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올라서 전월치와 같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E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0.5%였던 전월치보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완화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4월 PCE 가격 지수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산업활동 동향과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관공업 생산은 3월 부진을 일부 만회한 소폭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5월 수출은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와 조업 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유로존,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이게 발표가 됩니다. 국내외 중요한 지표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PCE 지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수출입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향 수출이 사실 중국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오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